경주 광교산의 경주 도이봉으로 출발했습니다. 아직 등산로 입구는 멀었고, 아, 지금 이제 몸 푸는 시간입니다. 몸 푸는 시간. 7번암으로 내려갈지 정상 올라가가지고 날씨 봐가면서 오늘 날씨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 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는 여기서 출발해가 도이봉 백운제 7번암에서 가까이 가가지고 다시 남산석가 통일점까지 갔다가 여기서 도로사 입구까지 들어가든지, 여기서 차 타고 이렇게 가든지 가든지 하겠습니다. 자, 탐방 진흥센터 이제 출발해서 통과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집에서 나올 때는 또 봄날 같았는데 또 산에 나오니까 지금 하늘에 구름이 이빠이지 이쁘네. 지금 현재 11시 10분 좀 됐는데, 사람 등산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이라고. 아주 여기 산에 안 오고 딴 데 갔네. 춥대. 여기서 금보봉은 2.8km 남았네요. 용장골 계곡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저는 우측으로 빠져야 금보봉으로 갑니다. 용장골에서 지금 도이봉 방향으로 아직 산거리가 덜 나와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지금 이제 영장골에서 쭉 올라오다가 지금 이제 우측으로 고유봉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지금은 이제 경사 안봉 다 나옵니다. 이제는 영장골에서 천우사 조금 지나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현 위치 여기서 출발 여기 여기가 이렇게 이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이무기 능선 타고 고유봉 오늘 최종 목적이 고유봉입니다. 여기서 여기로 갈지 여기서 여기로 갈지 일단 정상 올라가서 날씨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여기 전부 경사 구간입니다. 극경사도 심하고 안봉도 있고 여기서 고유봉까지 1km 7배 자 이렇게 전부 오르막입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소요되겠다. 다리가 짧아가 계단 간격이 너무 멀다. 길이 어디고? 제일 힘든 구간 초입에 극경사 구간 이제 통과했습니다. 이제 남았는 거는 그래도 많이 있지만 지금보다는 덜 힘들겠지요. 이거 좀 쉬었다 물 한 모금 하고 출발해. 저기가 사마령입니다. 저 고유봉 금호봉
구봉에서 사마량 연화대자 저기 있습니다. 덜 붑니다. 아, 저서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저기하고 여기하고 바람 차이가 엄청나네. 700m 남았습니다. 골봉 출발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양골 출발해가지고 금호봉 이무기 능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상에 딱 한 명 만났습니다. 저쪽에는 구름이 자꾸 시커멓게 못 오는데, 야, 이 바위 구올라 가지 말라고 짝대기 가지고 지들 칸하네. 야, 이 짝대기 힘이 대단하네. 이 큰 바위를 구불러 못 가도록. 이야. 으이씨. 이제 이무기 바위 다 왔습니다. 이제 거의 500m 남았고, 저게 이제 이무기 바위.
여기 소나무 정말 신기하네. 이 큰 바위에 소나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좋은 직업 가지고 있네요. 진짜요? 예. 이야, 이 바위는 곧 깨지겠네. 감사합니다. 이제 월봉 도착해가지고 사진 좀 찍고 길을 가가지고 헤매는 사람 길 찾아주고 이제 칠보람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봉수대. 봉수대입니다. 이게 이제 봉수대 터입니다. 이게. 골짜기로 내려가야 돼. 이쪽에 동쪽, 서쪽, 동쪽,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동쪽으로 빨리 내려가야 돼.
실브람 능선 위에 도착했습니다. 야, 저기 얼음이 저기서 물이 나온단 말인데. 이제 칠보람의 방가산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방가산. 날씨 추운 게 휴대폰 배터리가 다 휴대폰 꺼져 붙었죠. 이제 전 칠브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날씨 추운 거 봐. 휴대폰 배터리가 방전 다 됐고, 고프로도 지금 방전이 엄청 빨리 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배터리 충전 먼저 시켜야 돼.
갑자기 휴대폰이 방전이 돼가지고 여기서 잠시 충전해가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아니요. 뜨거운 다른 데 간다고 저기 해놔가지고. 예. 7분에 와서 휴대폰 충전 좀 해가지고 지금 자 통일전 주차장까지 하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